야, 로니야, 그만 따먹어라. 너그 블루베리도 너가 다 먹었잖아. 내가 블루베리를 너한테 다 양보했으면 최소한에 내가 너그는 말이라 새들로서의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어데 지금 내가 먹을 아로니아, 나 이거 아로니아 팔을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아로니아를 송양가치보다 더 작은 거를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심은 지 이제 7, 8년 됐습니다. 이제는 키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키도 크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거가 다음 주에는 거의 다 익어요. 예, 불구스름한 것들도 다 익거든요. 택배로 주문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5kg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예, 혹시나 아로니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아들 뭐, 새들이 뭐 이제 다 쪼아 먹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가 다 새까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까치들이 다 먹고 말이에요. 새들이 다 먹는데, 요거는 이제 무화과입니다. 요렇게. 무화과도요, 여기 한 번씩 냉해를 입어가지고 한 번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데, 무화과도 한 20, 30주 됩니다. 예.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햇살과 좋은 공기와 물과 모든 것들이 맞으니까 쑥쑥 잘 자랐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막 이렇게 크기 전에는 아이고 이풀 베는 거가 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잘 자랐습니다. 이제 주문 받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낫으로 해결하려니까 이런 아들은 잘못 또 아이고 날파리 아이고 너무 심한데 아 이제 진짜 더워졌어요. 예. 아 지금 한 시간 풀 뱉는데 너무 더워서 이건 원도 아닙니다. 이거 뭐 그겁니다. 칙 끓였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좀잘 먹어야 돼요. 칙을 낮은 불에다가 살살살살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신다고. 밥이 말입니다. 시간 되면 무조건 밥 먹는 게 아니고 몸에서 이제 밥 달라 할때 밥을 먹는 겁니다. 이 날파리 어떡할 거야. 에이, 이게 오늘 아침에 아로니아 딴 거예요. 요렇게 수치로프로 한 박스가 이게 10kg 나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아, 근래 한 3일 정도는 제가 아로니아를 심어놓은 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가 좀 제법 되는데, 3일간 예초기 좀 하고요. 또 예초기도 저기 아로니아도 좀 따고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5시부터 이제 밭에 나와갖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아이고 더워라. 좀 편하게 앉아서 먹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밭에서 주문 들어오는 대로 바로 따서 바로 보내려고 수치로프를 가져왔어요. 이게 알은 작은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1kg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단 말이야. 10kg면은 하루 종일 해도 10kg 잘안 따져요. 그래갖고 이제 10kg에 제가 1kg에 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여기 밭에서 이제 따가지고 아예 택배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이제 밭에서 오늘 아예 도시락까지 싸왔습니다. 예. 편안하게 도시락 먹고. 뭐 사과하고
토마토 하나 넣고, 상추입니다. 상추, 블루베리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밭에서 좀 땀 흘리고 하니까 오늘은 다른 게 잘 안 넘어가요. 네, 밭에서 잘 넘어간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좀 물 한 잔 먹고요. 이건 숙는 인절미인데 같이 도시락에서 넣어 갖고 왔습니다. 숙는 인절미도 그것도 뭐 숙을 넣어 갖고 인절미인데도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냉동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오븐에다가 한 10분 정도 싹 돌려놓으면 노릇노릇해. 그냥 처음에 이 동네 아로니아를 심은 사람들이 없어 놓으니까 새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가 헷갈려 가지고 몇 대는 잘 못 따먹고 그러더니 이젠 자기 밭이 돼 가지고 때로 몰려와서 먹고 갑니다. 오면은 고라니도 실컷 먹고 누워서 이제 똥 싸먹고 가고, 새들은 아로니아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아로니아 색깔 이제는 자줏빛 색깔 그 똥을 싸놓고 갔더라고. 구석구석에 나무 이파리에다가 뭐 이렇게 풍족한 게 낫죠. 뭐 워낙에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나무가 많이 커서 나무 하나에 뭐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니까 새들도 실컷 먹어도 저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경기 소리, 뭐 기계톱 소리, 지금은 매실 같은 게 가격이 안 나고 그러니까 또 비어버려요. 다 비어버리면 또 나중에 또 없어지면 또 가격 오를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인부를 한 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작업 같이 하고 그랬는데 자주 살 수는 없죠.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둘레길 중에서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다가 깔딱고개에서 딱 앉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이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요 옆에다가 진짜 조그만한 은둠 하나 해가지고, 아, 물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요 관동에 온 거예요, 요 관동. 제가 아는 분, 제가 아는 분은 병원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대. 내가. 손으로 먹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수술한 후에 환자들 면역성이 없는 분들은 진짜 위험하죠. 제 같은 행동이. 호수가 하나 올라오는데? 몇십 번씩이지? 버스를 안 타 모르겠는데? 지금이 7시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요. 저는 맨날 그런 먹는 게 습관이 돼갖고. 저는 저 밭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요. 꼬랑 깨끗한 물이 있어갖고 손 씻고 먹는 건데. 상추가요 엄청 고소해요. 그냥 과일만 딱 갖고 올라 그러는데 아니야. 오늘 종일토록 밭에서 일하고 택배까지 보내고 올라가야 된다 싶어가지고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 좀 영양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쑥 꿈이 비슷한 거 하다고 보면 돼요. 쑥 좀 많이 넣고요. 가실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치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로니아는 아니야. 아로니아는 처음부터 딱 요만한 걸 갖고 왔어. 요만한 걸 진짜 뿌리 내린 거. 그래 이 넓은 땅에다가 그거를 이제 다 심었어. 심고는 또 잘라라 하더라고. 몇 마디만 남겨놓고 세 마디만. 다음에부터 이제 잘 자란다는 거지. 딱 잘라놓는데 풀이 자라는 게 이게 풀인지 아로니아인지 모를 만큼 작은 거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을 맺습니다. 그냥 한 3년은 그냥 실상한 정도로 풀을 맺어버렸는데 다 주변에 다 뽑았어. 아로니아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도 많이 뽑아버렸지. 왜냐면 너무 풀들이 금방 커버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뭐 또 풀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 저랑 같이 심은 사람은 한 두 해 팔아먹더니 수매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다 잘라버렸더라고. 한 두 군데 다 잘라버렸다. 우리는 한번 심으면 끝이라. 설사 그 해에 뭐
10kg를 주문 받든 뭐 100kg를 주문 받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리고 한번 하고 계속 풀배도 관리하고 이제 커놓으니까 이제는 막 옆쪽에 돌려도 될 만큼 키도 컸고 막 키가 막 아로니아봐도 커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이제는 이제 완전 살아났으니까. 바로 내가 포크를 하나 넣어놨네. 포크 조금 포크 찍어 먹어야 돼. 엄청 풀려. 한 달만 열심히 일하며, 응? 저도 이번에 휴가 가요. 8월 달에. 휴가 끊어놨어요. 보름간 갔다 올 거예요. 저희 집에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풀도 좀 배주고 하라고 부탁해놓고 가려고요. 아. 좀 남았는데 중간에 간식을 한번 더 먹으려고. 식집입니다. 식집. 왜 그렇게 달라들어? 나 살자. 나 살아. 아로니아 밭 사이사이가 간격이 좁아서요. 예초기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벌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목 주변에. 안 돼. 그런데 안 돼. 사실은 이 말벌이요. 이 말벌이잖아. 그게 없어요. 저놈들은 인종사정이 꿀벌 같은 경우는 한번 쏘면은 꿀벌이 죽거든요. 근데 말벌은 한번 쏘고도 끊임없이 또 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말벌한테 한 11방 정도 맞고 나서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벌에 대해서 좀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말벌은 우리 꿀벌들을 또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벌은 조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말벌떼들이 기승을 부리네요. 이제 그런갑다 해야죠. 더 덮어놓으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괜찮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약을 쳐주나, 어? 해충 퇴치를 해주나. 어? 내가 너희들한테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맨날 여기서 오면 내가 새들하고 싸우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나는. 무기력하다. 무능한 주인을 맡아.
고스란히 와서 잤는데, 새끼. 자리가 있는데, 고스란히 자리가, 잔자리가. 여기가 아로니아 밭인데, 정글이 됐어요. 제가 정글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야들이 컸으니까요. 정글이 된 거죠. 아유, 더워라. 아, 더워라. 아니, 다 그 풀들을 베고 말이에요. 빌딩 심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정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승주 생각입니다만은. 아이고, 더워라. 더울 때는 아무것도 안 먹혀요. 덥고 힘들 때는요. 오로지 물. 오로지.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준 거라고는 정글을 만들어준 것밖에 없네. 뭐 정글 나쁠 거 없잖아. 요즘 세상에. 뭐 어때, 정글이 어때서. 어? 정글이 어떠냐고. 불만 있어? 정글 만든 거에 대해서? 내가 가끔 한 번씩 푸른 배줄게. 이놈의 쌀농사하고 길이 심는다고 그냥. 에이, 나의 영혼을 그쪽으로 확 던지다시피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숨 쉴 수 있을 기다. 내가 큰 나무, 큰 풀들을 말이다. 아이, 개망초 이거. 아유, 좀 봄에 좀 많이 뜯어먹으면 되는데. 몇 가지 내가 뜯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너희들 너무 컸구나. 일들이 일이 많은 거 나를 차라리 죽이시오. 햇살이 이제 커지네. 이게 우슬이라는 겁니다, 우슬. 네. 왜 우슬이란 말이 생겼냐면, 요게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요게. 요게 잘 보여드릴게요. 요게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슬이라 합니다. 우슬. 소우자에 무릎슬자. 우슬인데 이게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뿌리가 그래서 이 뼈에 좋다는 거예요. 우슬이 우슬 뿌리를 조금 그늘에 우리 나이 들면은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고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유용하게 쓰이죠. 어 근데 뭐지 너무 햇살이 뜨거웠어. 이제 나는 도망갈까요? 계곡으로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죽을까요? 여러분? 죽지 않겠죠? 이건, 불크네요. 무릎, 우슬은. 맛있어요. 그럼, 목마를 때 이런 것도 씹어 먹으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겨울이 되면요. 열매가 열리는데 꼭 그 뭐처럼 열리냐면 도깨비 풀처럼 싹 붙어요. 아씨, 공격을 했냐? 이게 우슬이에요, 우슬. 자세히 보세요, 핑크빛이죠. 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약성이 좋아서. 아우 벌레. 아우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날파리. 이거 저 그 뭐지 뭐 좀 아우 뭐 좀 뿌리고 와야겠다.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막 전체가 다 물렸어요, 벌레. 아유, 나 몰라요. 하고 막 목이랑 막 그 숲 속에서 막 얼마나 막 좋아되는지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울 때 소금 갖고 와서 소금으로 좀 비벼야 돼. 간지러운 부분. 제일 빨라요 소금이. 천연염 가죠, 천연염. 다 물린데, 비리려고. 녹하고, 다 물렸어. 죽을 것처럼 간지러워요, 오늘은. 엄청 물렸어요. 수천방 물렸어, 수천방. 예, 옛날에 비병 걸리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비병까지 모르겠고. 제가 벌레 쏘이고, 또 초도 걸린 데는 저는 소금으로 다 나갔어요. 소금이 제일 좋았어요. 눈도 쏘이고, 안 쏘인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쏘였어요, 근데. 기도 쏘이고. 아, 죽겠다. 아유, 죽겠다. 죽는 건 죽는 거고, 나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요. 수박. 약전에 수박. 맛있겠다. 말복이 가장 좋을 때요. 여기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초복 중복 멸복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 저 급선무가 얼굴을 끌어안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이씨, 누가 와서 똥 쌌나? 들깨가 왔나? 들깨들도 요즘 착하던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똥 쌌지? 어디? 어른이 다니는 길에 똥을. 얼른 가자.